난 유페라고 함. 예, 일단 오늘 찍은 영상은 YG 어필의 유교표 영상입니다만 제가 지금 치과를 갔다 와가지고 네 이빨이 좀 아프실입니다. 예, 치석이 많이 껴가지고 그것 좀다 떼느라 네 요번에 엑스트라팩 2015년 100박스 가격이 나와가지고 100박스 가격이 나와가지고 뭔가 강조된 것 같지만 기분 탓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네 지금 매우 이빨이 시린 상태입니다. 일단 YG 오프로 유교표 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문 카페가 있고 거기서 등업 조건을 공지사항에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왜 제가 여기까지 알려줘야 합니까? 난 언제까지 이 대세를 바쳐야 돼.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시라노이라는 덱이에요. 시라노이 덱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한번 뭐더라 어떤 분한테 이제 한번 이제 부탁을 받았었는데, 시라노이 덱이란 자체가 원래 이제 약간 좀 덱이 약간 좀 돌리기 애매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데드족인데 화염 속성이에요. 참 맞지 않죠? 언데드인데 화염 속성이라니. 이렇게 시라노이라는 덱이 이제 언데드이면서 화염 속성이어서 이 둘을 이제, 이게, 화염 속성인데 하필 언데드 쪽에서 약간 좀 콤보하기 약간 좀 귀찮은 덱이었어요. 그냥 시라노이 약간 좀 전통적인 일본 사무라이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전사적으로 했었으면 약간 콤보가 많이 나왔을 텐데 너무 콤보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언데드 쪽으로 한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해가지고 덱이 좀 사람들이 잘안 돌리는 덱인데 사람들 어떤 분이 이제 시라노이 되게 좋다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좀 돌릴만 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돌려보는 건데 실제로 돌린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는 이제 판단이 네, 결론이 났습니다만. 덱을 하도 이상하게 맞춰서 그런지 정작 콤보를 못해요. 나쁘지 않지만 내가 덱을 잘못 맞춰서 콤보를 못해요. 근데 덱을 제대로 맞추기가 귀찮아. 일단은 원래 이게 언데드 덱이니까 언데드 기본 콤보인 좀비 마스터, 그 다음에 마두기, 그 다음에 유닛 좀비, 그 다음에 좀비 캐리를 집어넣어서 일단 콤보를 약간 좀 언데드 콤보를 돕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생제 근단의 주술 같은 게 언데드에게 기본적인 필수템이 이제 죽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3장의 풀 투입. 그 다음에 죽소가 실제 죽소가 투입. 그리고 시라누이로 전생의 진이라는 카드가 있던데 일단 시라누이를 선택해서 한 결과 여기는 시라누이 무사, 그리고 시라누이 궁사, 그리고 단사,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도 시라누이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아 시라누이가 요도였구나. 네, 거기서 이제 나온 거다 보니까 딱히 이제 딱 거기서만 이제 딱다 집어넣었더니만 그래도 한참 모자라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거 약간 좀 개수 좀 조절할까 하다가 하나도 뭐더라 이거 종류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라누이의 제비의 태도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뭐였더라 그 비행여수 쪽 중에서 그 릴리스 해가지고 두장 파괴시키는 그 뭐였지? 그 있잖아요. 그 이제 비행연수 그 블랙패드에서 많이 보시는 거 여러분. 그거 맨날 블랙패드 딱두장다 특사시켰더니만 하, 님 그거 나 릴리스하고 두장 파괴시키려니 그런 카드 있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시켜서 시라는 한 장을 이제 버리거나 아주 하나를 제외시키게는 제비의 태도. 설마 비행연수족이라서 제비의 태도는 아니겠지.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세장 집어넣을 거 없어가지고 에어포스 그리고 파괴련 심판 경고입니다. 심판 들어가면 그냥 2차만 그냥 경고까지 찍어놨어요. 근데 에어포스 요즘 좋더라고요. 에어포스 약간 좀 만능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였지? 마젤 스펙터가 이제, 뭐더라, 전체, 파괴 대상이 안 되는데 얘는 패로, 전부, 전체 대상에 패로 올리는 거다 보니까, 마젤 견제더라고요, 에어포스가. 뭐 어쨌든. 그래서 덱을 맞춰봤는데, 콤보가 되게 안 좋을 것 같지만 의외로 나쁘지 않게 싱크로도 한번 소환시켜가지고 나쁘지 않을 걸 생각했는데 딱 한번 소환시켜가지고 저도 좀 약간 믿음이 안 갑니다만. 어차피 BK입니다, 상대는. 난 이런 덱이 있다는 것만 소개하면 돼. 오늘 목표에 그냥 이런 덱이 있다는 것만 소개하면 되는 것이야. 어차피 전승의 진이 나 소환을 도와주거든. 말이 왜 이렇게 꼬이냐? 아, 내가 입에서 치과를 갔다 왔지, 자꾸. 나쁘군요. 해피기털이라니. 일단은 요도 시라누이라는 카드 같은 경우는 묘지에서 싱크로를 돕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쓸 때가 아니에요. 단사 같은 공격이 1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일단 요도르시라 노리는 세트 하면 안 되는데 나이가 생각 많이 달라지고 있어. 나이가 생각 많이 달라지고 있어. 기분 탓이겠지. 아니 저 새끼 아니 이것은 제비의 태도. 좋아 2000 데미지를 받았지. 좋아 2000 데미지를 받아주지. 또 하나 이렇게 네 제외시키는 거였던가? 기억이 안 나네. 혹시 모르니까 제비를 하자. 무사. 그리고 무사 같은 경우에 시라노이란 카드를 이제 카드 한 장을 묘지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효과를 잘못 봤어. 효과 잘 봤고요. 이제 패로 올라가세요. 맞다. 이게 덱에서가 아니라 묘지에서 가져오는 거였어. 내가 깜빡했구만. 훈훈하군.
전생의 집 같은 경우에 묘지에 있는 카드 한 장을 가져올 수 있는데 다행히도 여기 있는 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뭔 소리야? 요도시라는 우리가 효과를 이미 한번 썼다고?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어째서지? 잠깐만. 이 카드 묘지에 존재할 그 튜노이의 자신 묘지 언데드 몬스터 대상을 받던 할수 있다. 그 몬스터 이 카드를 묘지에서 제외하고 그두 장의 레벨 합계만큼 언데드족 싱크로 한 장을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한다. 이 효과로 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진 턴엔 발동할 수가 없다. 아하! 오 깜짝이야. 룰 오리온 한 줄 알았네. 아 저런 효과가 있었군요. 오 데머즈 체인이라니.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턴에 버려진 턴에 할 수가 없군. 아 그러시 뭐한 뜻이. 같이 데미지를 받았구나. 네가 맨날 쓰던 파괴룰인가. 파괴룰의 고통을 받아라. 아 쪼자네. 아 쪼자댕. 아 잠만 이걸 먼저 쓰면 안 되는데. 괜찮아.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여기 소황 말 약간 신기하게 좀 넘어갑시다. 그 누구도 아무런 효과도 쓸 수가 없어. 전승이진의 효과를 발동시킬 수가 없단 말이다. 그다음에 얘를 먼저 때린다. 그리고 얘를 때리면 그 놈이 나올 거야. 안 나오네? 나 예상을 깼어. 대단해. BK 나 예상을 깼군. 난또 여기서 갑자기 한 마리 키형 남아서 2500이나 그게 행복할 줄 알았지. 효과 뭐지? 한번 써봐야지. 그냥 효과 안 입고 그냥 써봐야지. 오 수입 표시로 변경이 시키네. 개 쓸데없어. 효과 뭐가 있어. 큰일 났군요. 아주 큰일 났어요. 인생이 큰일 났군요. 난 저럴 줄 몰랐지. 나는 저럴 줄 몰랐지. 네 예상과 약간 좀 많이 달라지는데. 괜찮아, 괜찮아. 공격력 이하가 없어서 지금 효과를 못 발동시키구나. 흐흐흐. 이 새끼의 소재를 다 없애주니 내가. 아, 소재 때다 없애주마. 아무래도 불가능할 듯하다. 마다다! 블랙홀! 아직이야! 특수소환! 버려야 하구나, 아. 아. 버려야 했구나. 훈훈하군, 착순. 패배를 인정하겠구나. 난 패배를 인정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엑스트라도 대충 맞췄거든. 역전의 카드, 좀비 캐리어. 역전의 그 기회를 안 주는군. 오케이, 액트가 쓰레기라는 걸 알았어. 액트가 쓰레기라는 걸 알았어. 실화 의뢰를 3장 집어넣은 건 약간 손해였던 것인가? 역시 우리 저희는 죽창이 필요합니다. 나이카론 죽창이 필요해. 유토피아 일로 와. 내 유토피아 덕후라니. 저 지금 하자면 못 이길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못 이길 것 같았어요. 아까 우연찮게 한번 이겨가지고 그냥. 좋아, 이번엔 제대로 할 겁니다. 응? 이번엔 제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너무 브라브라. 나 발음 꼬인다. 아, 여기서 해피 이게 들려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시라노의 무사를 뽑은 사람, 내가 질 거라 생각하느냐? 질것 같군. 아, 안 돼. 오. 궁서 한번 손해보고 싶었어. 무사. 궁사 전해보고 싶었다며. 죽수 전해주마. 아, 몰라. 어차피 게임 망쳤어. 진짜로 망쳤군. 궁수.
그 눈은 나의 편으로 존재하잖아. 올라가는 내게 깨물더라. 어떻게 저게 다 올라갈 수가 있지? 오. 봉사가 이런 효과가 있었군요. 전혀 몰랐어. 이게 뭔 효과가 있니? 오, 하나를 제외시킬 수가 있어. 공사를 제외시켜서 개새끼네. 공면력이 올라가서 어떻게 큰 데미지를 줄수 있다! 깜짝이야. 나올 줄 알았네, 데일이. 좋아요. 기승전결 라바르로 가십니까? 라바르가 세계를 평등하는 순간, 우린 모두가 망할 것이야. 응? 오케이, 시라놀이 보인다. 그럼 다음 턴에 싱크로 할 수가 있지, 엔듀. 같이 잘 조달했어. 근데 넌 이제 아마 죽을 거야. 저건 몰랐는데. 저건 몰랐는데. 좋아, 싱크로다! 요도 시라노이! 이 제데스 효과가 뭐냐? 오케이, 시라노이 무사를 가져야겠어. 데스카이저 들고는 내가 왜 집어넣었을까? 공격할 때왜 집어넣었던가? 공격할 때 쓰레기인데. 이근의 피 단면 피 존재하는 자신 피드 언데드족 전투로 파괴된 효과가 몬스터의 효과는 무효된다. 뭔 소리야? 도신 시라놀의 특수사항. 궁사를 가져온다. 좋아. 전세계진. 아하. 아하. 이런 개 같노. 아니야, 뭔가 이제 방법은 있을 거야. 궁수의 시라노의 몬스터를 특수상시킨다.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젠장! 일단 때려! 오케이, 아직 궁사할 때가 아니야. 나에게 아직 죽창이 있어.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죽창이 있단 말이다. 비겁하다! 비겁해지 알면서도 저걸 때리다니.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심판해 버려주지. 당당하게 심판해 버려주마. 좋아, 날카로운 죽창이 필요하다. 저기 왜 가가가 사무라이가 있지? 근데 갓맨 집어넣다 가가 사무라이 집어넣나 보네. 별꼴이야. 별꼴이야. 데미지 빨리 죽기나 해야지. 에이, 데미지 주고 죽기나 해야지. 죽창을 이겼어. 소재 두 개째 올 거야. 솔직히 죽창을 이길 생각이었는데. 죽창이 죽었어. 죽창이 신다. 아, 우린 살과 희망이 존재하지 않아. 어떡하지? 진짜 삶과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농담이 아니었어. 진짜 희망이 존재하지 않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제일 파괴시킬 수 있을까? 애당초 나면 이렇게 싱크로만 처음에 집어넣었을까? 역시 이대기는 사축의 시축으로 갔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사무라가 왜 있는 건데? 아, 이 망할 자무라 이 새끼. 어떻게 우리에게 아직 라바라바라 체인 있어? 하나의 묘지를 보내자. 좋아. 뭔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해답을 찾아줘. 좀비 마스터. 넌 마스터잖아. 젠장. 현실 부정이라니. 좋아요. 그럼 데스카이저 배드룸 아크나이트를 집어넣읍시다. 좋은 생각이야. 대기 점점 맞춰지고 가고 있군. 훈훈하구만. 그래, 2차 하나 더 넣자. 이참에 하나 더 넣자, 뭐.
좋아요. 저도 이제 시라노의 콤보를 약간 좀 점점 익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그리고 나 아까부터 이렇게 가위바위보 지고 있는가.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절대 PK를 봐주고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난 몸소 느끼야 하거든. 뭔 놀이야, 그게. 에어포스의 단점 알았어. 상대방 전기를 너무 도와줘. 예달은. 다시 전기하세요. 다시 전기하세요. 좋아. 이상해서 원래 마더기 소환시키지. 난 시라노이 무사를 소환시키겠어. 왜냐? 난 이게 더 좋거든. 왜? 왜? 반사 절대 존나 쓰레기였네. 좋아. 요도 시라누리를 집어넣으면 난좀 이따 엑시즈를 할수 있겠지. 하지만 쓸모가 없어. 아. 묘지를 보냈을 때 이득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좀비 캐리어? 아, 맞아. 여기서 그냥 싱크로 하면 될거 아니야. 오! 좋은 생각이야. 가자, 좀비 캐리어. 이 위로 올려. 주식이 맞으면 제 필요 없었거든. 응? 자무라이 가치도 있는 이유라 설명하시오. 맞아, 내가 불타는 시면을 집어넣었어. 오, 쓸데없다. 하지만 의미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좋아, 많이 때리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 많이 때리면 좋은 거지. 그래, 뭐 많이 때리면 좋은 거야. 제가 뭐 절대 멘붕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러려고 했습니다. 자, 평정심을 갖고 원래 공부를 해보려고 했던 거 볼까? 원래 하려고 했던 걸 해봅시다, 한번. 뭔가 어디서 꼬였지만. 그래. 시라누이 소환시키면 되는 거였어. 만능무치 시라누이. 대우 좋아. 그럼 상대방이 시라누이 노르겠지. 아? 아. 아. 너무 가볍게 죽었어. 아, 파괴륜이야. 오케이. 파괴륜 복수를 할수 있어. 매우 쪼잔한지 그냥 기분 탓이다. 할 수가 없어. 아무리 그래도 공격력 0짜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오, 마두기 대우 진짜 못만 좋은 카드란 말인가. 그래서 난 여기서 이제 뭘 해야 하오? 뭐 어떻게든 되겠지? 공격력 혹시 올릴 수 있니? 얼마나 올릴 수 있니? 2400이네? 어, 정확히 200이네? 우와, 이겼다. 우와! 이게 뭐야? 뭐지? 자신묘지와 제외될 수 있다. 이 카드 이턴 이 카드 몬스터 전투를 시행할 경우 그 몬스터 전투에게 제외된 무사님 감사합니다. 전 당신이 저를 승리를 이끌었어요. 어쩐지 매력적으로 생겼더라. 오 시라누이의 무사 이런 효과가 있었네요. 물론 효과가 있었던 걸 알고서 좀 그냥 씹고 있었거든요. 제일 나빠. 아, 이제 눈치챘군요. 시라나의 무사 같은 게 정말 무사입니다. 공격력이 올려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찌릴 때 이제 쓰는 게 바로 무사. 그리고 이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 폐묘지에서 특산시키는 이제 뭐더라. 그냥 엑시즈나 싱크로를 담당 방어 녀석. 그냥 탄사 같은 게 쓸데없는 존재. 응?
이 카드 같은 경우에 싱크로 사용에 대해 싱크로 소재로 사용된 묘지를 넣었을 경우 덱에서 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단사 같은 경우에 필드에서 이제 싱크로 했을 경우에 이제 시라노에 가져올 수 있느냐 이제 필드용 필드 이제 필드 싱크로용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묘지 싱크로용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필드 특성시키게 만들면서 필드의 카드를 파괴시킬 수 있는 용도 그리고 누이 같은 경우는 그냥 튜너 몬스터 뭐 이런 느낌이네요. 좋아 이제 뭔가 눈치챘어. 응? 뭔가 이제 감이 잡히는군.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레벨 8짜리 그렇게 많이 들어갔냐면요. 이걸 여기 있는 시라노에 소환시킨 다음에 레벨 8짜리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시라노에 3장 집어넣은 거였구나. 너 어차피 오메가 쓸줄 모르잖아, 빼.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일단 시라누이라는 덱을 이제 어떤 분께서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맞춰봐는 결과,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만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티어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왜 의문형이야? 솔직히 제가 이제 덱을 맞췄을 때 되게 대충 맞춘 편이에요. 보시다시피 레시피도 되게 그냥 무조건 3장, 그냥 무조건 3장씩 박았어요. 일단 무조건 3장씩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두기가 원래 이렇게 이제 2장 넣은 것 같지만 준제입니다. 사실 말씀드리자면. 좀비마스터 3장 들어가 있고, 예야. 유일하게 한두 장씩 입어넣은 카드는 유닛 좀비랑 여기 있는 좀비 캐리어야. 심지어 에어포스 이렇게 3장에서 풀팁 되는 건 처음 봤어. 여기 제한이야.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솔직히 시라누이라는 덱을 이제 약간 좀 레시피를 약간 좀 상급 티어 덱으로 약간 레시피를 맞추시면 더 좋게 맞출 수 있는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직 네 여러분이 약간 착각하신 게 있지만 저는 이제 덱을 소개하는 거지 덱을 이제 뭐 어디 강좌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덱이 있다는 걸 소개하는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네 이런 거뭐 제대로 찍으려면 공부해가지고 귀찮아요. 공부하기 귀찮아. 일단 진급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밑발이 아파가지고 약간 좀 발음이 더 많이 꼬였을 것 같은데 뭐 평소에도 많이 꼬였지만 더 많이 꼬일 것 같지만요. 죄송합니다. 일단 좋아요. 일단은 진급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플러스 구독 버튼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너무 심하게 꼬인 것 같다 오늘. 평소에도 심하게 꼬이지만 오늘 더 꼬인 것 같아. 응, 기분 탓이겠지 뭐.